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고가 교량은 충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충원대로인데요. 요하 80여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여 300여m 지점의 나들목을 통해 충원대로에 진입할 수 있고요. 충원대로를 통해 충주 도심까지는 20여 분, 원주 도심까지는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겠네요. 요 마을은 용산리 본마을에서 약간은 외떨어진 곳이고 면 소재지까지는 주행 10여 분 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이하게 제법 큰 면적의 연못을 갖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연못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 또는 연꽃을 심은 못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연꽃이 심겨진 진짜 연못이 있는 전원주택인 거고요. 전원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총 부지의 면적이 1162평인데요. 그 중에 640평을 답의 지목으로 된 이 연못이 차지하고 있고요. 외에 대지면적 210평, 정원과 텃밭으로 사용 중인 169평의 답, 텃밭으로 사용 중인 73평의 답, 70평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본인은 연꽃으로 인한 수익 실현을 못하시지만 연꽃뿌리, 연꽃씨앗, 연꽃잎, 연꽃 등이 경제적 가치가 많다시며 뭐라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당최 몰라서 이게 돈이 되려나 싶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요. 특히 불교신자라면 7, 8월에 피는 연꽃만 봐도 흐뭇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누가 알아요? 혹시나 심청이 같은 아가씨가 턱 튀어나올지. 지금까지 이 전원주택의 심볼, 캐치프레이즈가 연못이라서 장황하게 썰을 풀어봤는데요. 이 전원주택의 또 하나의 매력은 주택의 정원과 주변으로 각종 유실수를 포함 무지하게 많은 조경수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소, 뽕, 엄, 옷, 배, 감, 밤, 벗, 살구, 대추, 사과, 달래, 머루, 자두, 두릅, 화살, 가죽, 보리수, 능수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등등. 이 정도면 거의 미니 20건이죠. 암튼 640평의 연못과 242평의 정원이 있는 셈이고 210평의 대지 포함 전체 1162평의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주택은 2008년에 준공된 경량 철골조로 39평의 면적에 방 4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요. 난방은 심야전기, 취사는 LPG, 용수는 지하수, 오폐수는 개인 정화조 방식이고요. 별도 시설로 대형 냉장 시설과 주차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 시설이 있는데 특히 태양광 패널 시설로 인해 전기 사용을 다하고도 한전으로부터 월 2, 30만원의 수익이 입금된다고 하네요. 이 지역의 땅값과 건축비와 설치시설 그리고 조경수목을 고려한 희망매매가는 5억 8천만원입니다.
교통 여건이 그리 불편하지 않은 연못 달린 시골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충주 원주간 충원대로 인근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 마을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대외관리 지역이네요. 210평의 대지와 640평의 연못 포함 1162평의 토지면적입니다. 2008년 준공의 경량 철골조 주택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로 39평이고요. 태양광 패널과 냉저장고 설치를 비롯 각종 유실수가 천지 빽깔이네요.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5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